오늘은 안산에 있는 대부 해수욕장 1코스를 걷습니다. 9번 공원에 주차를 하고요. 약수터, 개미허리 아치교, 낙조 전망대를 돌아오는 원점 회귀 코스인데요. 서해를 품은 해안선을 따라서 대부도를 한 바퀴 둘러볼 수 있는 대부 해수욕장인데요. 그 중에 1코스는 해수욕길의 백미 중에 백미로 넓은 서해안 갯벌과 해송숲, 북망산과 구봉도를 휘돌아 해수욕길의 하이라이트인 낙조 전망대까지 이어지는 아주 걷기 좋은 길입니다. 총 둘리길은 꼬불꼬불 직선 아니지만요, 바다를 옆구리에 끼고 오밀조밀 걷는 맛은 손 둘리길이 아니라 맛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9번 약수터를 들려면요, 산 중턱에 둘리길에서 바닷가 약간 내려가야 됩니다. 데크 계단길로요 내려가면 바로 있으므로요, 물 한잔 마시고 숨 돌리기 딱 좋은 곳입니다. 해안가 암벽 사이로 줄줄줄 흐르는 약수는 바닷가 옆인데도 전혀 짜지 않은 물이라서 참 신기합니다. 또 드시고요, 다시 그 계단을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 계단을 오르면요, 길은 산 위쪽으로 향하고요, 사거리 오르막길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800m라고 표시된 개미허리 아치다리 방향으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산길을요 오르락 내려 몇 번 하고 나면요, 길은 계속 내리막길이 되고요, 산 위에서 좁은 오솔길을 내려오다가 산 아래에 놓여있는 개미허리 아치가 내려다 보이면요,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풍경이 곧 펼쳐지게 됩니다. 강아지 아주 편안하게 옵니다. 다리는 구봉대의 본선과 작은 섬을 연결하고 있는데, 민물이 되면 다리의 아랫부분이 바닷물에 잠겨있지만 썰물이 되면 다리 아래로 자갈밭이 드러나서 건너갈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물이 엄청 차가지고 건너갈 수 없겠네요. 산 위에서 내려다보니까요, 아처의 다리는 그 이름 그대로요, 개미허리처럼 아주 잘록합니다. 네, 또 구름다리가 있는데요, 안전 점검 중이라 통행을 금지시켜 놨네요. 하루 종일 구름 뒤에 숨었던 해가요, 갑자기 나타나서 조형물에 햇빛을 비추니까요, 황금 색깔로 변해 최고의 인생샷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조형물에 작품 뜻처럼 석양을 가슴에 담을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을 누릴 수 있는 낙조 전망대네요.
이제 물이 좀 빠졌네요. 이제 이 길을 걸어 갈 수가 있겠네요. 저희도 올라갈 때만 해도 물이 꽉 찼었는데 물이 완전히 빠져버렸네요. 청년 5000 처음 마을로 저희도 진행합니다.